오랜만이다. 아일랜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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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잠깐만. 뭐야? 와 스타일 스타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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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BTS 스타일.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다. 정국 선배님. 완전 정원님. 뭐야 이거 친필 사인이야? 친필 사인이야? 친필 사인 진짜. 와. 이건 뭔가 선물인 것 같아 우리한테. 우와. 진짜 선물이야? 진짜 선물이야. 열어볼까요?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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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들 어떻게 선물 잘 받으셨나요? 파트 2에 진출한 아일랜더들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물은 12명을 위한 선물이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사람당 하나씩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저희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일랜더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고민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일랜더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 잠깐만! 그때 쓴 거야. 와. 어떤 고민들을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회의성. 준비 기간이 일단은 달라요. 3년이 넘었습니다. 야, 이 친구는 잘하겠네, 그러면. 네, 아일랜드에 들어와 처음 하는 합숙 생활을 하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를 돕는 상황이 생기고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걸 고민한다고? 대박이다. 과연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될 친구네, 크게 될 친구야. 되게 생각이 있는 친구네요, 그래도.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것 같고. 네. 글쎄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마음속에 리더십이 그쵸? 있는 친구라고 하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엉덩이를 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못했어요, 사실은. 참 리더지. 내가 이때까지 본 리더 중에 형이 짱이에요. 사실, 고맙다. 사실 리더들한테 뭐 별다른 베네핏은 없는데 책임만 엄청 있거든. 사실 맞아요. 정말 엄청 너무 힘든. 네, 네. 그래서 팀원들이 맞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맞습니다. 멤버들이 너무 도와줘야 돼서 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두를 다 좋게 만들려고 하면 괴로운 건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좋은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떨쳐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 너무 잘생긴 친구들이 많아서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는 본인도 충분히 너무 잘생겼는데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에이, 왜?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데뷔를 했거든요. 저도, 형, 저도요. 저도요. 날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잘생겼는데 왜 고민을 해? 아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자, 여기서 저희가 또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러브 마이 셀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런 친구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잘생긴 거를 알고 꾸미는 순간 완전히 멋있어진다. 네,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자신의 매력으로 이제 잘생긴 거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형 잘생기고 매력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신을 꾸밀 때는 자기의 분위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생겼는데? 보다는 되게 매력 있게 생겼다 하는 게 더 시선가요. 넌 잘생기고 매력까지 있잖아. 서운해? 아니 널 말한 거예요. 널 말한 거야? 너는 안 잘생겼고 매력있대요. 그래서 매력있나 소리 돌렸네. 역시 매력적인 달라요. 아, 저 친구가 한 번 더 매기네. 아니야. 자, 다음 친구 아시죠? 네. 흑역사가 생긴다면 극복하는 방법과 원망, 분노, 수치심. 아 이거 또 흑역사 만들면 안 되는데. 흑역사를 남기지 않는 법을 알고 싶어요. 그런 건 없다. 야, 그런 건 없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런 질문 한 것도 흑역사일걸요? 이게 흑역사야, 이게. 왜냐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미래의 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엽네요, 제이군. 네. 이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흑역사를 즐겨야 돼요. 즐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진영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즐기는 게 짱이야. 즐기는 게 짱이에요. 당신의 흑역사 이미 시작됐습니다. 파이팅! 자, 그 다음. 김선우 씨. 쿠션 다 방탄 선배님들. 오! 아, 향수 냄새. 향수 있어?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대박이다. 선물. 선물. 와 대박. 일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편하게. 선물이다 선물. 오. 와. 오 정국 선배님. 오 느낌이 있어. 정국 선배님. 오 정국 선배님. 와 느낌은 뭐야?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제일 처음인데? 아 정국 선배님. 걔랑 한복을 준비했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다. 우와. 일렀어. 우와 신발. 우와 뭐야? 얼핏 사인 있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연습 열심히 하고 이 신발 신고 꽃길 걷자. 와. 아, 야 어떻게 신어요? 얼핏 사인 있어. 안 신어요. 우와 사진들 있어요. 와. 애들한테 어떻게 선물을 줄지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돼. 얘네들한테 추억을 남겨줄 만한 장소. 와, 비님이 직접 찍으신 셀카. 와, 대박이다. 우와.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와!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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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아, 너무 좋아. 이거 봐봐. 아름 선배님, from R. 안에 제가 편지도 썼으니까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직접 파이팅이에요. 인형인데? 아, 귀여워. 와, 귀엽다. 잠 잘 주무시고 후회 없이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좋아. 사인도 했습니다, 여기. 와, 진 선배님 거.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그릇들을 선물합니다. 이거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숟가락 젓가락으로 써야지. 와, 감동이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